명성을 얻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으로 서준 선수가 2인용 맵에서의 특히 저구전도 굉장히 강한데. 예. 참 그래도 미사일 투렛을 과도하게 좀 네. 많이 짓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비는 되겠지만 저게 다 네. 어떻게 되면 노티스일지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준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건 어차피 상대가 투에처를 출발했기 때문에 예. 휘둘리지만 않으면 어차피 자신은 네. 원배럭 더블이고 네.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인데 완전 포위작전이에요 예. 지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단점은 아무래도 베럭스에서 어떤 유닛이라든가 네. 테크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지금 털어야 되게 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아니 마인드 차이에요 마인드 차이. 어떻게 생각하냐의 차이일 뿐이고 토스전 리버를 쓰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토스가 그런데도 미사일 터에서 아끼면서 오히려 벌처를 더 뽑아서 승부를 했던 이윤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SCB 죽느니 SCB 죽어갖고 새로 뽑을 자원으로 털이 찌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예. 안마다 건드리지 못해 아직 가볼 생각도 못합니다. 상대편이요. 네, 생각하기 네. 나름인 거고 매사는 선수의 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 결과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튼 3개 스체제 일찍은 가졌어요. 지금까지 별다른 저항을 짱고 있습니다. 와 이번엔 화끈하게 그냥 예 돌에 하나도 지금 파기를 못했고요. 예. 예, 저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도 알아서 깨지죠? 예, 뭐 터렛이 워낙 많아서 저거 하나 파기돼도 뭐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예 지금 모여있는 저 정도의 머린메딕으로 네, 5시를 알고 있느냐가 일단 서준 선수에게 중요하고요. 네. 서준 선수의 경기 장면도 볼 수 있을까요? 미니맵 상태 체크 좀 됩니까? 5시 쪽 봤나요, 서준이? 근데 그 뭐 예, 컴셋이라든지 뭐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추측은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나왔죠, 서준. 다섯 명이 들고 나왔어요. 아, 박했네요. 네, 알고 있네요. 예. 야, 이거 지금 서준 선수의 찌르기 타이밍이 나쁘진 않은데 메딕이 좀 두기 이런 게 좀 크죠, 영향이. 메디오 두기 저러면 더 많은 네. 마린다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뮤탈리스크 끊어먹기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었던 중앙쪽에 병력 더 있습니다. 박철수는요. 네. 차라리 그냥 이거 빼서 후속 병력과 합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마린 이거 그냥 다 죽는데요. 마린 벌써 반 정도 줄었어요. 서준 선수 합류 안 하나요? 합류하는 게 나아요, 지금은. 네. 그렇죠. 네. 뒤에 병력. 지금 타이밍 정도에 서준 선수가 어느 정도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래도 만약에 합류만 하게 된다면 단순히 뮤탈 저글링이라면 5시에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을 텐데 아 그래도 생각보다 메딕이 아까 두기 준 게 영향이 좀 많이 큽니다. 이건 아무리 예, 저글링이 있다 그래도 이거는 지금 싸우는 거는 저거 약간 불리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끌어먹고 있어요. 저 마리에다 메딕을 잘 줄입니다. 박철 선수 네. 컨트롤 좋은데요. 예, 예, 특히나 메딕을 끊어주는 게 지금 너무 좋네요. 자, 곧 울트라가 나오는데 예. 이렇게 5시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건 이미 좀 서준 선수가 타이밍을 네. 놓친 예.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글링들이 벌써 방일업이 돼 있고요. 네. 자, 5시 빨리 가야 돼요. 예. 이거는 5시에서 울트라에서 한 기만 추가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저글링과 함께 다 달려들면 저글링 이미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예. 가져봅니다. 저글링이 붙여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글링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준 면도 있었고 뮤탈리스크가 그 전에 예, 컨트롤을 통해서 머린들 숫자를 줄여주면서 활약을 해준 면도 있었고요. 예, 글쎄요. 아, 그 메딕 두 개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배슬이 지금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방금 병력 손실은 테란의 입장에서 타격이 너무 큰데요. 네. 자, 그러면서 박찬 선수는 기다리고 네. 새로운 조합이 이제 갖춰지거든요. 미친이 갖춰져요. 이 소위 요즘 그 테란들이 휘둘리는 예 미친 저그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네. 중간에 뭐 뽑지도 않고 바로 울트라까지 네. 왔어요. 뭐 저도 이제 다른 명칭으로 좀 부르고 싶긴 한데 다 이렇게 써서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네, 좀 어감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걸 불가능한 중간 단계 생략하고 넘어가잖아요. 뭐 패스트 울트라 뭐 그렇게 뭐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야. 아 근데 예. 뮤탈리스크 손실은 별로 없는 가운데 득점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현재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울트라리스크가 이게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데요. 네, 배슬이 이것 말고 네, 투스타를 가서 그라마 배슬이라도 좀 쌓여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아니 미사일터에서 뭐 과도한 투자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SCB 손해를 보지 않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첫 병력을 좀 너무 허무하게 잃은 감이 좀 있었고 네. 지금 네. 그것들 다 합쳐져 있다면은
아 울트라가 떴다 그러더라도 그렇게까지 테란이 움츠러들 만사가 네. 아니거든요. 그리고 박찬 선수는 지금 멀티 하나 더 가져가는 게 확실히 이기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 박찬 선수 그리고 박명수 선수 두 쌍둥이 형제가 공격적인 상황과 컨트롤 상당히 뛰어난데 확장해야 될 때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6시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박찬수 네. 울트라를 뭐 저렇게 뽑아놓고 뭐 발업이라든지 네, 울트라 발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 그 껍데기 업그레이드라고요. 네. 타이틀러 스플레이팅 그거를 좀 기다리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서지현 선수 9시 멀티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미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베스를 스콜즈에 잃지 않으면서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래도 자 그리고 중앙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서준 선수 이거는 울트라 리스크에 걸려는 건데 네. 스콜즈에 당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울트라 숫자 거의 10개가까이 됩니다 네. 지금 울트라 바로 끝났어요 네 배슬 네. 관리 잘해야 돼요 목 네. 걸기 전에 배슬 먼저 죽을 수 있어요 네 아마 업그레이드 끝났어요 울트라 자 이러고 달려들면은 미래데이터가 누구에게 도움이 아, 피해가 갈지 모릅니다 이 이후에는 6시까지 돌아가게 되면 네, 디파일러까지 나오면 막막해지거든요 네, 이래되 걸면 바로 쏴버리는 거죠 네. 뭐. 네. 바로 들이대는 거죠 아 베슬 베슬은 지켜야 돼요 야 울트라 계속 줄여주고 찾으면은 네. 다른 데 서지원도 어떻게 버텨보고 네. 있습니다 저그의 이 빠른 울트라 스키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아 메딩만 살았습니다 메딩만 간신사로 도망가죠 거기인데도 6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돼요 머린과 메딕이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뭐,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테라는 이제 뭐 돌이 없는 거죠. 돌이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냥 죽어라 수비하고 막 이러면서 예, 소모전을 좀 예, 유도를 하고 드랍십을 활용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빠진 울트라긴 합니다만 아무튼 많은 숫자를 또 꽤 줄여줬어요 정말, 네, 테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울트라의 식한기 죽이고요 네.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9시 못 가져가는데 9시 깨고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건 박찬 선수의 앞선 분위기인데요 네 이게 다가 지금 이제 대량 생산체제를 지금 마쳤어요 울트라를 네. 막 나와야죠 거기다가 이제 울트라로 넘어가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해주면 되는 뮤타니스크들까지도 지금 살아있어요 네, 안 네. 쓰고 있어요 지금 도초에 분산되어 있는데 아 뚫렸습니다 뚫렸습니다 이제 마린 뭉치는 것 한 분의 이상 못 봐요 지금부터는요 네, 뭐 결과적으로 미사일 터렛 많이 지은 게 SCV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병력이 안 나왔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배슬 나올 때까지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고 아 지지 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또 선수의 판단입니다만 아무튼 아 남았을 때 아 뭐 다 죽어버리니까 뭐 어떡하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참 울트라 리스크로 이렇게까지 매끄럽게 넘어버리니 네, 패스트 울트라지만 패스트 울트라이기 때문에 뮤타리스크가 초반에 좀 제압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부담을 꽤나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드랍심으로 찔러준다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테란도 카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었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 진짜 비슷한 선수는 중간에서 버티기 상황이라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같아요 네, 정말 가난한 최초리 플레이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경기 운영을 한다는 것 뮤탈리스크의 어떤 그 파괴력이 네, 이재동 선수가 가장 떠오르지만 박찬 선수 역시 못지않아요 네, 스타일은 달라서 그렇지 아, 오늘 경기 경우 정말 안정적이잖아요 박찬수 그러면서 상대편 압도하고요 네, 네, 거의 뭐 박찬수 네, 요즘 뭐 양대리그에서 아주 그냥 날리고 있죠 분위기 좋고 오늘의 경기처럼만 계속해 나간다면 양대 4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A조, B조, C조 박찬 선수의 2승을 통해서 모두 이제 연정자가 나왔습니다 4명이 한계적으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아, 한 명은 좀 선두가 나와야죠 C조는 박찬수예요 네.